한강이 서울을 젖줄이듯 평양 시내를 관통하는 대동강은 평양의 상징. 주인 없는 대동강 물을 판 설화 속 희대의 사기꾼 김선달의 주무대. 바로 그 대동강이에요. 강변엔 고급 식당도 많아서 관광객을 위한 공연까지 열린다죠. TV 화면으로 가장 자주 보는 곳, 바로 김일성 광장이에요. 북한 열병식이 열리는 곳이거든요. 저기 광장 뒤로 보이는 인민대학습당도 외국인의 필수 관광 코스인데요. 우리로 치면 국립중앙도서관 정도 되겠네요. 국가적 경사가 있는 날이면 북한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춤을 추는 곳이기도 하죠. 평양의 강남으로 불리는 여명거리. 서울을 연상시키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선 북한식 마천루이죠. 평양 시내엔 고급 식당도 많이 들어서서 북한 부유층이 외식을 즐긴다고 하네요. 지금 나와서 먹어보니까 네. 비자당 먹고 생긴 거니까 완전 석이 캐나다 말입니다. 자트란 말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코코 향 탄산단물. 높이는 170m로 세계에서 제일 높은 석탑이라고 합니다. 주체사상과 체제선전을 위해 1982년 제막됐고 저기 상단부 횃불 모양은 특수무연을 갖춰서 24시간 활활 타오른다고 하네요. 그리고 북한의 야심작인 유경호텔도 있어요. 피라미드식으로 건설된 105층 규모로 북한이 세계 최대 호텔이라고 자랑하는 곳이지만 1987년 착공 이후 계속된 자본난으로 미안한 상태라고 하네요. 금강상도 식후경이죠. 외국인 관광객들이 반드시 찾는 곳. 평양냉면의 성지이자 끝판왕인 옥류관인데요. 1960년 대동강 기슭에 문을 열어서 무려 60년이나 가까운 역사를 자랑한답니다. 냉면이 하루에 만 그릇이나 팔린다고 해요. 하루 매출이 얼마야? 옥류관은 육수물이 제일 맛있다. 그래서 흉내 육수물은 못 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00년 김대중, 2007년 노무현 대통령도 찾았던 옥류관. 금강산과 중국 베이징에도 분점이 있다고 하는데 곧 서울 1호점도 생겨나겠죠? 남북이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할 그날, 우리도 언젠가 가보게 될 평양. 그땐 가이드북 하나쯤은 챙겨가야겠죠?